끝없는 원망의 덫. 저 사람이 내 욕을 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 저 사람이 나를 이겼다. 저 사람이 내 이익을 빼앗았다. 이런 식으로 마음속에 화를 지니고 언제까지고 반복하면 그 원망은 영원히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화는 다시 피어올라 당신의 마음은 편한 날이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를 비판했다.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짓밟았다. 저 사람이 나를 호되게 깎아내렸다. 저 사람이 내 아이디어를 훔쳤다. 이런 식으로 화를 지피는 걸 멈추고 반복되는 감정에서 벗어나면 그 원망은 고요히 잔잔해지고 당신의 마음은 마침내 편안해집니다. 나는 이런 사람. 다른 사람에게 매도를 당하거나 비판받아도, 존경을 받거나 칭찬을 받아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있으세요. 어째서 이런 것도 못하는가라고 매도당해도 마음속에 피어나는 열등감을 재빨리 깨닫고 괜찮다며 받아 넘깁니다. 역시 당신은 대단하다는 칭찬을 들어도 건방진 우월감이 마음을 지배하려는 걸 번뜩 알아차리고 아무렴 어때라며 흘려보내세요. 자신이 얼마만큼 애쓰고 있는지, 자신이 얼마만큼 이루어냈는지, 자신이 유명인과 얼마나 잘 아는 사이인지, 자신의 직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묻지도 않았는데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러한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을 멀리하지 않는다면 사람들은 점점 당신을 멀리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하여 안정되어 있다면 나는 이것을 해줬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며 자신이 이룬 일을 자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엄청나게 성공한 뒤에도 자만의 올가미에 걸리지 않는다면 사람들로부터 마음이 깨끗하다는 존경을 받을 것입니다. 욕망과 혐오. 마음속 꿈틀거리는 욕망을 향해 온 세상에 돈이 폭포수처럼 쏟아진다 해도 그 욕망이 충족되는 일은 없습니다. 충족되기는커녕 쾌감 뒤에는 허무와 고통이 따라옵니다. 그것을 잠재우기 위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되고 그렇게 욕망은 계속해서 꿈틀거립니다. 욕망이 실현되어 얻어지는 쾌락은 찰나일 뿐, 욕망은 고통이란 걸 깨닫는다면 즐거움을 위해 무언가를 갈구하는 마음이 잦아듭니다. 끝없이 갈구하며 울부짖는 마음의 외로움을 잠재우길 원하는 자는 나의 제자로 불릴만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당장 만나고 싶다, 만나지 못하면 너무 괴롭다, 이렇게 강하게 욕망하는 대상을 만들지 마세요. 저 사람은 기본 상식도 모르는 최악의 인간이다, 이렇게 강하게 혐오하는 대상도 만들지 마세요. 집착하는 대상과 만나지 못하면 늘 고통스럽고, 혐오하는 대상과 함께 있을 때도 역시 고통밖에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결과물. 당신이라는 존재는 과거의 당신이 생각하고 느낀 내용 하나하나가 마음에 쌓이고 섞인 결과물입니다. 당신은 그 마음의 조각부로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나쁜 생각을 한다면 나쁜 업의 에너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그만큼 당신은 나쁜 쪽으로 바뀝니다. 당신이 따스한 생각을 한다면 긍정적인 업의 에너지가 마음에 각인되고 그만큼 따스한 당신으로 변화합니다. 이렇게 인간은 마음에 쌓인 생각대로 조금씩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그 위에서 생겨나고 그로 인해 만들어집니다. 고로 부정적인 마음으로 불쾌한 이야기를 하거나
부정적인 마음에 의해 불쾌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온화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이야기하거나 행동하면 그것은 편안함으로 반드시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마치 당신의 뒤로 그림자가 반드시 따라 걷듯이 말입니다. 무소의 불처럼 홀로 가라. 당신이 인생의 여정을 걸어갈 때 마음의 변화를 목표로 하는 친구와 만나지 못했다면 함께 마음의 성장을 격려하는 그런 귀중한 친구와 만나지 못했다면 모처럼 정복한 나라를 아낌없이 버리는 왕처럼 홀로 걸어가는 게 좋습니다. 마치 하나만 우뚝 솟아있는 무소의 뿔처럼 당신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 자신보다 성격이 좋은 친구 혹은 모처럼 자신과 비슷할 만큼 성격이 좋은 친구와는 사귀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상대를 따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질 것입니다. 자신보다 성격이 나쁜 친구밖에 만날 수 없다면 차라리 홀가분하게 혼자를 즐기며 홀로 걷는 게 좋습니다. 마치 하나만 우뚝 솟아있는 무소의 뿔처럼 유명한 공예가가 만든 반짝이는 금팔찌라도 두 개를 한쪽 팔에 함께 차고 있으면 서로 부딪혀 시끄럽습니다. 당신보다 성격이 나쁜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친구가 있는 것도 이와 비슷하여 둘의 마음은 서로 부딪히고 시끄럽게 감정을 휘저어 놓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차라리 혼자서 걷는 게 상쾌합니다. 마치 하나만 우뚝 솟아있는 무소의 뿔처럼 현대인들은 이 사람과 친구가 되면 어떤 이득이 있을지 그것만을 무의식적으로 계산해서 사람을 사귀거나 친절히 대합니다. 요즘 세상에서는 이러한 계산적인 욕망에 오염되지 않은 진짜 친구를 찾기란 어렵습니다. 당신 주변의 사람들이 자신의 손익에만 집착하여 교활하다면 차라리 혼자가 되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마치 하나만 우뚝 솟아있는 무소의 뿔처럼 행복하기를 원하는 당신에게 당신이여 나는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좋은 옷을 잃어버려도 며칠을 찾아다녔지만 찾지 못했다. 어떡하지라며 불안해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여 나는 성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밭에 씨를 뿌렸는데 올해는 흉작이라 조금밖에 수확하지 못했다며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보는 눈이 없다며 고쾌하여 고통받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여 나는 음식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비축한 음식이 떨어져도 어쩌지 빨리 사러 가야 한다며 조바심 내는 고통이 없습니다. 음식이 많이 있어도 적정량을 먹기에 어떡하지 과식해서 배가 아프다는 고통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여 나는 잠자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벼룩이나 이가 들끓는 이부자리에서 조차 기분 나쁘지 않게 긴장을 풀고 잠들 수 있습니다. 포근한 이부자리에서 잘 섰기에 오늘 밤은 잠자리가 불편하다며 안절부절 잠들지 못하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여 내게는 라훌라라는 이름의 자식이 있지만 그 아이에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가르친 만큼 실력이 생기지 않아 성에 차지 않는다며 발끈하는 일이 없습니다. 아이를 키우는데 많은 돈을 썼기에 보답받지 않으면 성에 차지 않는다며 빚쟁이 같은 생각으로 화내는 일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여 나는 상대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상대가 아침부터 나로서는 전혀 흥미가 없는 노래를 불러도 내가 좋아하지 않는 걸 알면서
왜 그런 걸 부르는가라고 신경이 곤두선 아침을 맞이할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당신이요, 나는 재산과는 무관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만일 돈이 다 떨어지면 어쩌지와 같은 걱정은 눈꽃만큼도 하지 않습니다. 공허함에 사로잡혀 돈으로 모든 걸 마음대로 하겠다는 궁핍한 마음도 가지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나는 행복합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힘. 자기 내면을 응시하면 몽롱한 의식을 깨울 수 있습니다. 지금 게으름 피우고 싶은 욕구가 생겼다. 지금 상대에게 화가 났다. 다시 화가 잦아들고 있다. 이번에는 응석을 부리고 싶다. 지금은 막연히 불안해졌다. 이렇게 자기 내면을 의식하여 늘 알아차린다면 혼란한 마음이 정리되어 명료해집니다. 자기 내면의 변화를 바라보고 끊임없이 스스로와 대면하는 사람을 명상가라고 부릅니다. 자기 내면을 끝없이 응시하며 조절하는 사람은 결국 마음의 평온과 자유에 다다릅니다. 생존 본능의 지배당해 무의식적으로 폭주해온 노예와 같은 상태에서 마침내 자유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지식에 속지 마라. 내면을 응시하는 힘, 집중력과 차분함을 높이려는 훈련 대신 지식을 늘리는 데 힘을 쓴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다는 증거입니다. 철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문학, 다양한 언어 같은 지식을 무턱대고 늘리면 머릿속이 불필요한 정보로 가득 차 혼란스러울 뿐입니다. 애써 배운 것이기에 자랑하고 싶다. 모쪼록 배운 것이기에 써먹고 싶다. 이처럼 지식에 대한 집착이 생기는 까닭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지식에 의해 지배당합니다. 지식의 기준을 통해서만 사물을 느끼게 되어 어느새 불행해집니다. 머리를 혼탁하게 만드는 지식의 기준을 벗겨내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느끼세요. 모두를 위한 평온의 길. 안정됨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생물도 안정되어 자리를 지키는 생물도 모두 평온하기를. 아주 큰 것부터 아주 작은 것까지 모두 다 평온하기를. 지금까지 보아온 생물도 본 적 없는 생물도 이해의 구별 없이 평온하기를. 생을 부여받아 이미 늙은 것도 앞으로 태어나고자 하는 어린 것도 온갖 살아있는 것은 다 평온하기를. 타인을 속이지 않도록. 언제 어떤 경우든 상대가 누구든 타인을 얕잡아 보지 않도록. 화해의 마음을 빼앗겨 서로를 괴롭히지 않도록.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잃으며 부드럽게 안아주듯이 온갖 살아있는 것에 대해 끝없이 넓은 자비심을 베풀 수 있기를. 부처가 되다. 지난번에 일생이 겨우 끝났다고 생각하자마자 다시 태어나서 이번 일생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너무나 고달픕니다. 죽으면 신체와 신경과 기억과 충동과 의식이라는 오온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그 각각의 부분을 다시 짜 맞추어 인생이라는 집을 다시 짓는 흑막은 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그 정체를 알지 못한 채 몇 번이고 다시 태어났습니다. 인생의 흑막이여, 당신의 정체는 원하고 원한다, 부족하고 부족하다. 고 소동을 벌이는 생존 본능이라는 것을 이제 나는 압니다. 당신이 환생의 건축 재료로 사용하는 번뇌도 무지도 이제는 모두 파괴해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죽으면 두 번 다시 태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환생의 충동에서 벗어나 고요합니다.
왜냐하면 생존 본능을 죽이고 부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평원을 찾아라. 타인이 공격할 때 당신도 공격으로 반격한다면 당신의 원망도 상대방의 원망도 잦아들기는커녕 증폭되어 무한히 이어집니다. 이제 됐다. 더는 원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짝 힘을 빼면 서로의 원망은 잦아들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누군가와 다툼이 생길 것 같으면 그 순간 반드시 떠올려보세요. 당신도 상대방도 이윽고 죽어서 이것에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결국엔 당신도 사라진다. 나도 사라진다. 그렇다면 아무려면 어떤가? 화를 털어버리고 잔잔한 마음을 되찾기를. 당신은 틀렸다. 자신의 의견을 우긴 결과로서 남들이 때마침 찬성해 주었다면 당신은 역시 나는 옳다며 우쭐해질 것입니다. 그것에 기뻐서 흥분한다면 그만큼 오만한 성격이 되어갑니다. 자만은 당신의 고통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키웁니다. 자신의 의견을 밀어붙이는 데 성공하여 맛을 들이면 당신은 이전보다 한층 더 자만해져진 말투를 내뱉게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견을 무조건 밀어붙이고자 한다면 그것에 실패할 때는 화가 나고 하물며 성공하더라도 오만한 성격으로 변하기에 좋지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탁해질 뿐입니다. 이 이치를 깨달았다면 무턱대고 의견을 밀어붙이는 일은 멀리하세요. 자신의 사고방식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오직 내 생각이 진리이고 당신은 틀렸다며 논쟁을 걸어온다면 과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다.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알 것 같다고 말하고 받아 넘기세요. 상대가 싸우려는 마음으로 옮겨붙어도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당신과 다투는 그 성가신 일을 하려는 사람은 여기에 없다는 듯 살짝 힘을 빼고 대응하세요. 자기 생각에 집착하는 마음을 버린다면 논쟁에서 오는 고통은 사라집니다. 사랑의 덫.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를 만들지 마세요. 원하고 원해서 견딜 수 없는 상대가 당신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언젠가 그 상대를 잃지 않으면 안 될 때 당신의 마음은 극심한 고통으로 뒤덮일 것입니다. 원한다, 갖고 싶다는 끝없는 가래의 저주에서 벗어난다면 당신의 마음은 그 무엇에도 구속되지 않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가족이나 연인, 오랜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애정이 있기에 무심코 그들에게 응석을 부리게 됩니다. 날 소중히 여긴다면 이 정도는 해줄 것이라고 제멋대로 생각하여 기대지만 그 무례한 욕심은 대부분 채워지지 않고 기분만 우울해집니다. 애정으로 인한 집착이 너무 강하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지 아닌지 불안해져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 비뚤어진 애정 탓에 우울감이나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지만 비뚤어진 애정이라는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이미 당신에게 우울함이나 두려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카르마. 부정적인 행동, 부정적인 말,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버릇 때문에 마음에 악업을 새기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업의 에너지로 인해 늘 화내고 불행한 나날을 보내게 됩니다. 이윽고 죽어서는 좋지 않은 삶으로 환생하게 됩니다. 생을 사는 동안에는 나는 비난받을 일을 많이 해왔다. 들키면 어쩌지라며 초조해 하고 사후에는 나쁜 환생을 해 더욱 고통받습니다. 당신이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사고를 통해 선한 업을 마음에 새겨왔다면 살아있는 동안에도 이윽고 죽어서도 행복한 환생을 하여 이번 생에서도 다음 생에서도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손가락질 받을 일을 한 적이 없다고 안심하고 사후에는 선하게 환생하여
더욱 걱정 없는 생활을 보낼 수 있습니다. 진짜 친구를 찾는 비결. 당신한테 돈을 빌리고 갚을 때가 되어 이제 돌려달라고 재촉하면 몸을 사리고 손해 보기 싫어서 도망칠 궁리를 하는 사람. 그들은 마음속으로 투덜대며 당신한테 빚진 거 없다고 자신을 속입니다. 이런 식으로 빚을 갚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야비한 사람입니다. 나는 당신의 친구라고 부끄럼 없이 말하면서 정작 그가 할 수 있는 일을 부탁해도 아니 지금은 마침 일을 하고 있어서 바쁘다는 식의 핑계를 대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므로 멀리하세요. 내가 이렇게 신세를 많이 줬으니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 나를 불러달라. 이런 식으로 자신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 빚을 지면 그 부담감 때문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막상 당신에게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는 보고도 못 본 척합니다. 이렇게 경솔하고 말만 번지르르 한 사람은 친구가 아닙니다. 당신이 하는 말에 어떤 결점이 있는지 늘 집요하게 감시하고 결점을 찾아 다툴 기회를 엿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친구가 아니므로 멀리하세요. 당신을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이러쿵저러쿵 평가하지 않고 그저 따른다면 그가 바로 친구입니다. 마치 아이가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어머니의 품속으로 뛰어들 듯 한결같은 마음으로 뛰어드는 그 우정은 타인이 방해할 수 없을 만큼 강고하게 맺어져 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피하는 법. 당신보다도 마음이 흐트러져 있어 당신에게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은 정중히 대하되 친한 사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마음이 말끔히 정돈되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친하게 지내세요.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렇게 뛰어난 사람을 존경하며 그에게 무언가를 건넬 때의 즐거움,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유명인사라도 된 듯 자신의 수입이나 현재의 상태와 어울리지 않는 고급 주택가에 살거나 사람을 오만하게 만드는 호화저택에 살면 마음이 불안정해집니다. 분수에 맞는 주거에서 차분하게 극히 평범하게 사는 것,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행동도, 입으로 행하는 말도, 마음으로 행하는 생각도 부정적인 방향으로 폭주하지 않도록 잘 관리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이제껏 마음속에 쌓아온 선한 에너지가 많다면 앞으로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무의식의 조종. 어리석게도 뒤에서 자신을 조종하는 무의식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어두운 마음에 조종당하는 사람은 자신의 마음 밑바닥이 얼마나 더러운지 알지 못합니다. 그 불편한 진실이 보기 싫어 자기 내면을 외면하는 데 전념합니다. 내면에서 눈길을 돌리기 위해 타인을 험담하거나 다른 놀이에 열중하고 의존합니다. 마음의 자유를 원하는 사람은 자신을 지배하는 의존증이나 정치를 꿰뚫어 보고 그것을 부수기 위해 자기 내면을 감시하고 마음 깊은 곳을 탐색하는 데 전념합니다. 자기 내면을 응시하는 것을 게을리하면서 자신을 속이는 놀이나 잡담에 열중하지 마세요. 그것들이 제공하는 겉으로 보이는 즐거움에 굴복하는 대신 자기 내면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응시하는 명상가는 이윽고 마음의 평화에 다다릅니다. 마음 통제할 수 있나요? 마음이란 것은 해야지라고 생각하자마자 역시 그만둘래라고 동요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다가도 기분 탓이었을지 모른다며 우왕좌왕합니다. 마음이라는 것은 대단히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쾌감을 줬는 욕망의 명령에 질질 끌려다니기에 그것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화를 만드는 장인이 휘어진 화를 곱고 멋지게 가다듬는 것처럼 자신의 마음을 감시하는 의식을 날카롭게 갈고 닦아 이 쾌감과 불쾌감에 끌려다니는 마음을 통제하세요.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힐 때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되었지만 이번 일은 실패하는 게 아닐까 하는 불안에 지배당할 때 그럴 때 당신의 마음은 무트로 끌려나와 파닥거리는 물고기처럼 나쁜 감정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도망치는 것에 몰두할수록 나쁜 감정이라는 그물에도 얽혀들 뿐입니다.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고 멋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마음. 이 마음을 붙잡는 것은 너무도 어려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좀 전과는 다른 생각, 좀 전과는 다른 감정을 만들어 당신을 농락합니다. 이러한 난폭한 마음을 잠재우고 다루는 연습을 하세요. 마음을 통제하여 생각한 대로 다룰 수 있다면 자유와 함께 느긋한 편안함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를 존중하라. 자기 위에 있는 것에 자비심을 보이고 자기 아래 있는 것에 자비심을 보이고 선우좌우 자기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응어리 없이 차별 없이 원망 없이 적의 없이 온화한 마음을 보내도록 연습하세요. 이 세상에 모든 살아있는 것들 물벼룩도 박테리아도 기린도 고양이도 개도 새우도 개미도 아기도 세균도 인간도 공벌레도 날다람쥐도 공격받는 걸 두려워합니다. 모든 생물은 죽음에서 도망치고자 하는 본능의 지배를 받습니다. 당신 역시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가슴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도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을 눈을 감고 떠올릴 수 있다면 살아있는 것들을 고의로 살생하지 말며 그렇게 죽게 놓아두어서도 안 됩니다. 마음의 고요. 당신이여, 내게는 나의 생각은 무엇이다라는 사상 같은 건 없습니다. 그 어떤 사상에 집착한다 해도 그 집착은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온갖 생각과 사상이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걸 깨달았기에 나는 어떤 생각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모든 철학과 사상을 버리고 좌선과 명상으로 내면의 편안함을 찾아냈습니다. 당신이 티끌 같은 좋고 싫음에 사로잡혀 지혜를 잃게 되면 선정의 힘은 사라집니다. 당신이 선정의 힘을 잃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면 맑게 내다보는 지혜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명상을 함으로써 선정과 지혜가 생기면 당신은 마음의 평온함 바로 곁에 있게 됩니다. 화가 당신을 죽인다. 당신을 미워하는 경쟁자가 당신에게 하는 나쁜 행동, 그런 건 대단치 않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에게 가하는 집요한 괴롭힘, 그런 건 대단치 않습니다. 화로 일그러진 당신의 마음은 그보다 더 훨씬 당신에게 해롭고 위험하기 때문에 다른 이의 잘못과 실수를 알았다 해도 당신이 화낼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이 저질러버린 일, 타인이 여긴 일 그런 것을 물끄러미 보고 있지 마세요. 오히려 시선을 당신의 내면으로 돌려 찬찬히 들여다보는 게 좋습니다. 자신은 무슨 일을 저질렀고 무엇을 어겼는지를 비교하는 삶. 무승부다. 내가 훨씬 낫다. 내가 못하다. 이 세 가지 종류의 사고방식에 지배당하면 당신은 상대를 꺾고 싶어 어떻게든 투집을 잡게 됩니다. 예컨대 당신이 방해하는 바람에 일이 엉망이 됐다고 억지를 부려서라도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고 싶어집니다. 그러고 나면
서로 기분이 나빠지는 것은 당연하지요. 무승부, 승리, 패배 같은 건 무시한 채 조금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건방진 태도도 언쟁도 말끔히 사라지고 평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칭찬을 받을 때 머릿속에서 생기는 기분 좋다는 쾌감에 중독되지 않는 사람은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단박에 우쭐대며 행동하지 않습니다. 쾌락의 자극을 구하려 하지 않을 때 당신의 태도는 부드러워지고 현재의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음이 깊이 차분해져 있다면 종교나 사람을 우러러볼 필요도 없고 이제와 새삼 마음을 차분히 안정시키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가래.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는 걸 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 결핍감에 블랙홀이 열리고 원한다, 부족하다, 좀 더, 라며 무언가를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가래가 커집니다. 숲속에서 바나나를 찾아 이것저것 뛰어다니는 원숭이처럼 당신의 마음은 여기저기 안달복달 빙글빙글 윤회하며 죽어서조차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고합니다. 갖고 싶다, 부족하다, 좀 더, 라고 당신의 마음속에서 속삭이는 결핍감이라는 식물의 뿌리를 파매어 태워버릴 것을. 당신이 진실로 행복할 수 있도록. 비라나 풀의 뿌리에서 향료를 추출하려는 사람이 그 뿌리를 파내어 뽑아버리듯이 결핍감이라는 이름에 저주받은 풀뿌리를 남김없이 뽑아서 버리세요. 번뇌의 마귀가 당신을 사로잡아 다시금 마음을 흐트리지 않도록. 불안한 밤. 만약 당신이 이제까지 쌓아온 악업의 에너지의 지배를 받고 있다면 부정적인 사고가 머릿속을 맴돌아 자리에 누워도 잠을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그 불안한 밤은 몹시도 길어 언제까지고 아침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쳐서 정신적으로 기진맥진해 있다면 목적지까지 걸어가는 길은 끝없이 길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업의 법칙을 모른 채 죽고 또다시 태어나기를 반복한다면 그 고통의 윤회는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길어질 것입니다. 친구인 척하는 사람. 당신이요, 다음에 네 가지 특성을 보이는 원하기만 하는 사람은 친구가 아닌 친구인 척하는 사람이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첫째, 당신의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만 합니다. 둘째, 조금 도와주거나 약간의 친절을 베풀고선 많은 대가를 원합니다. 셋째, 당신에게 미움받을까 두려워서 친절을 베풉니다. 이런 사람은 안심이 되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집니다. 넷째, 당신과 친구로 지내면 어떤 이득이 있을지 계산만 합니다. 당신이요, 다음에 네 가지 특성을 보이는 말뿐인 친구는 친구가 아닌 친구인 척하는 사람이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첫째, 육아입니다. 이번 주는 일이 있어 못 갔지만 지난주였다면 갈 수 있었다며 과거에 돌이킬 수 없는 일로 아첨합니다. 둘째, 육아입니다. 오늘은 다른 약속이 있어 안 되지만 다음에 한가할 때에는 일을 돕겠다며 미래에 가능성 없는 일로 아첨합니다. 셋째, 당신이 공경이 처했을 때 그 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도움은 주지 않고 그럴듯한 말로 아첨합니다. 넷째, 지금 이 일부터 도와달라고 부탁한 것에는 미안하다, 지금은 어렵다며 거절합니다. 행복의 비결. 나는 이제 어엿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대신 널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살아가기 위해 도움이 되는 기술을 익히고 그것으로 타인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마음의 애정이라는 것은 단시간에 몸에 배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차분히 마음의 예절을 몸에 익히고 그로 인해 험담이나 자랑이나 난잡한 행동을 하지 않을 때 자연스럽게 당신 주변에는 기쁨이 감돕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대가 없이 돌봐준 부모에게는 빚이 있는 것이므로 부모에게 잘하고 은혜를 갚는 것은 정신적인 빚을 말끔히 청산하는 일입니다. 빚을 갚고 자립하는 것,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아내나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아이를 보살피기 위해서라도 마음을 다잡고 일에 몰두하세요. 거기서 삶의 보람을 느끼세요. 가족을 소중히 하는 마음의 여유를 가지세요.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마음으로 정한 규칙.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정도의 역경에 처해도 온갖 비난이 쏟아져도 결국 참아내는 것. 그것은 당신의 원화함을 키우는 가장 좋은 시련입니다. 마음의 평안한 말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깨달은 자들은 입을 모아 말합니다. 평안함을 버린 채 타인에게 상처 주고 고뇌를 안겨준 당신은 결국 타락하고 말 것이라고. 다른 이를 나쁘게 말하지 않고 다른 이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하자고 마음으로 정한 규칙을 지키고 자신을 철저히 통제합니다. 식사는 많지도 적지도 않게 적당량을 먹습니다. 혼자서 조용히 일어나 마음의 성장, 즉 성격 개선에 힘씁니다. 단지 이 정도가 부처가 전하려고 하는 가르침의 정수입니다. 마음의 산.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산은 움쩍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산의 모습을 배워서 타인이 나쁜 놈이라 비난해도 멋진 사람이라 추켜세워도 한기로 흘려듣고 흔들림 없이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세요. 비난받고 힘들어지면 마음이 폭주하여 자유를 잃습니다. 추켜세워져 들뜨게 되면 역시 마음이 흐트러져 자유를 잃습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산처럼 묵묵히 받아넘기면 당신의 마음은 언제까지나 자유로울 것입니다.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의식의 감각을 갈고닦는 당신이라면 욕망 때문에 고통받는다는 걸 알아차릴 때 욕망을 살며시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굳이 지금 말하지 않아도 되는 자랑이 하고 싶어질 때라도 그것으로 인해 심신이 불쾌해지는 걸 깨달았다면 하찮은 잡담을 멈추는 품위가 생깁니다. 쾌감을 원한다. 고통은 싫다. 라는 욕망을 버리면 당신의 마음은 차분해집니다. 누군가의 친절에 쾌감을 느껴도 들뜨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차가운 태도에 상처받아도 우울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당신의 손에는 쾌감과 고통에 지배당하지 않는 자유가 남습니다. 상처 주지 않는 삶의 비결. 과거의 나는 나 자신보다 사랑스러운 것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녔지만 어디에서도 나보다 사랑스러운 것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다른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동물도 세균도 온갖 살아있는 것들은 자신이 가장 사랑스러운 법입니다.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다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안다면 다른 살아있는 것들에게 상처 주지 마세요. 욕망의 불길. 모든 것은 불타고 있습니다. 활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눈은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의 시각은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의 귀는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의 청각은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의 코는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의 후각은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의 혀는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의 미각은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의 촉각은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불타고 있습니다. 당신의 사고는 불타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무엇에 의해 불타고 있습니까? 욕망의 불길에 의해 불타고, 화의 불길에 의해 불타고, 미망의 불길에 의해 불탑니다. 오감과 의식을 계속 자극하여 마음 편할 틈 없는 이 화염지옥이요. 좌선으로 이 불길을 끄면 비로소 당신의 마음과 몸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평온함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화가 당신을 지배한다면 상대가 누구든 울컥 치밀어 오른 화에 자신을 잊은 채 공격적인 말을 내뱉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보복의 화살은 당신에게로 돌아올 뿐입니다. 당신의 우유부단한 점이 싫다고 상대방의 가장 아픈 것을 콕 찌르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 역시 당신이야말로 아무것도 결정 못하는 주제라며 당신이 가장 듣고 싶지 않은 말을 되돌려줍니다. 흥분으로부터 나오는 말은 듣는 것은 물론 말할 때도 자신의 마음을 상처 입히고 몸을 지치게 합니다. 화를 버리세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칭찬받을 가치가 있다. 나는 감각이 특출나다. 나는 소중히 대접받아 마땅하다. 이 같은 교만함을 남몰래 가지고 있기에 생각과 다른 현실에 직면할 때마다 화가 당신을 지배합니다. 교만함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순순히 내려놓으세요. 모든 정신적 굴레에서 벗어나 마음도 신체도 자유롭고 그 어떤 것에도 속박받는 게 없다면 이미 당신은 화를 낼 일도 고통받을 일도 없습니다. 찰나의 위안. 자신이 떠올린 아이디어에 집착한 나머지 내 생각은 대단하다며 집요하게 우긴다면 반드시 타인에게 미움을 사고 비판을 받을 것입니다. 몇몇 사람은 당신의 의견에 납득되고 당신을 칭찬할지라도 대부분은 사귀기 어려운 사람이라며 멀리할 것입니다. 칭찬을 받고 내 속에서 쾌감 물질이 다량으로 나온다 해도 그 쾌락은 한순간에 끝나는 찰나의 위안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안정감을 얻는 것에는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우겨보아도 거기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미움받는 것과 칭찬받고 스스로 위안하는 것, 고작 이 두 가지 뿐입니다. 이 법칙을 깨달아 사랑과 경쟁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평온이라는 걸 안다면 말다툼 따위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욕망의 뿌리. 톱으로 나무를 잘라 쓰러뜨려도 그 뿌리가 강하다면 다시 쑥쑥 자라납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마음속에 숨어든 결핍감은 너무도 강력한 주술이어서 일시적으로 잠잠할 때라도 뿌리는 살아있기에 곧 다시 쑥쑥 자라 번뇌를 낳고 커져갑니다. 어째서 오늘은 만날 수 없는 거지 라며 한번 결핍감을 느꼈다면 상대방과 다시 만나 마음이 진정되어도 곧이어 어째서 내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지 라며 훌쩍 다른 데로 전이 됩니다. 원하고 갈구하는 거친 물결은 여기저기로 전이 되는 암과도 같아서 이쪽 저쪽으로 흐르며 번져갑니다. 저것을 원한다. 좀 더 멋진 일을 하고 싶다. 모두에게 더욱더 존경받고 싶다. 이 방자암이라는 이름의 식물은 점차 무성해져 당신을 괴롭힙니다. 그 식물이 도단하는 걸 번뜩 알아차렸다면 지혜의 삽으로 그 식물의 뿌리를 파내어 부수세요. 마음에 쌓인다. 자신의 내면을 응시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는 적에게 하듯 스스로에게 고통을 주며 살아갑니다.
나쁜 업을 쌓고 자멸하는 최후를 맞이할 때까지 자신도 모르게 파멸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역시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나중에 후회하고 고통받을 일을 저질렀다면 그 일은 악업으로서 마음에 쌓입니다. 그 악업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마음속에서 무르익고 이윽고 울면서 고통의 인과응보를 받게 됩니다. 역시 하지 말았어야 했다며 나중에 고통받지 않았다면 그 행위는 좋은 업으로서 마음속에 쌓입니다. 그 선한 업을 이룬 깨끗한 에너지가 마음속에서 무르익고 이윽고 즐거운 충만감과 함께 기분 좋은 과보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해치는 친구. 당신이요, 다음에 네 가지 특성을 보이는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닌 친구인 척하는 사람이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첫째, 나쁜 일에도 그래 맞으라며 말로 동조합니다. 예컨대 당신이 누군가를 험담하면서 마음속에 추악함을 쌓아도 적당히 그래 그래라고 말합니다. 둘째, 좋은 일에도 그렇다고 말로만 동의합니다. 당신이 모처럼 멋진 생각을 내놓아도 제대로 들어주지 않고 건성으로 그래라고 대답하며 대화를 김빠지게 합니다. 셋째, 눈앞에서는 너 진짜 대단하다거나 역시 존경스럽다며 항상 칭찬만 합니다. 넷째, 당신이 없는 곳에서는 저 사람은 조금만 칭찬해줘도 우쭐댄다고 험담합니다. 당신이요, 다음에 네 가지 특성을 보이는 재산을 줄이는 계기가 되는 친구는 친구가 아닌 친구인 척하는 사람이므로 가까이 하지 마세요. 첫째,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지 못하게 감정을 흐트리는 일, 즉 술을 마시러 갈 때만 동행합니다. 둘째, 밤늦게 거리로 놀러 갈 때만 동행합니다. 셋째, 자신의 내면에서 눈을 돌려 한눈 팔게 하는 오락거리가 있을 때만 동행합니다. 넷째, 두근두근 흥분을 일으켜 자기 내면을 망각하게 하는 것, 즉 도박할 때만 동행합니다. 기분 좋은 결과를 만드는 법. 이건 내 돈이다, 누구에게도 줄 수 없다는 인색함을 줄이고 불안한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라도 가진 것을 남과 나누세요. 문득 좋아하는 것을 독차지하고 싶어도 함께 나누면 더 즐겁습니다. 누군가에게 줄 선물을 살 때 무심코 가격 때문에 머뭇거려져도 기꺼이 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인색함을 극복하여 자신을 이기세요. 마음의 원인과 결과의 법칙성을 의식하고 고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는 부정적인 사고에서 벗어나 행동합니다. 그렇게 기분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자신의 행동이 누구에게도 비난받을 리 없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을 만큼 아무것도 속이지 않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쉬운 길. 부끄러움을 모르고 타인을 곤란하게 만드는 사람. 모의를 마구 흐트려 뜨리는 까마귀처럼 뻔뻔한 사람. 자기 주장을 밀어붙이면서 막무가내로 난폭한 사람. 마음그릇은 작은 주제에 마치 왕처럼 잘난 듯 구는 사람. 당신이 뭐라도 된 것 같은가? 라고 말하고 싶을 만큼 교만한 사람. 그들은 마음을 성장시키는 어려운 길을 버리고 추락하며 고통이 늘어갈 뿐인 쉬운 길을 택했습니다. 부끄러움을 알고 감정의 폭주를 억제하는 사람. 마음의 욕망, 화, 미망이라는 세 가지 독을 희석시키는 사람. 집착을 슬며시 내려놓는 사람. 무심코 잘난 척하려는 오만함을 다 버리고자 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마음을 관찰하는 사람. 그들은 자신의 마음과 싸워서 고통을 없애려는 모험의 길을 일부러 선택했습니다. 그러한 삶은 힘들지만 도전하는 보람이 있습니다.
공의 상태. 돈이나 물건을 늘리는 데 집착하지 않고 알맞은 식사량을 의식의 기준으로 정확히 인지하면 과식하지 않기에 몸이 가볍고 마음이 묶이지 않아 공의 상태가 됩니다. 그 자유는 무색무취하여 다른 이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의 궤적이 투명하여 누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지만 공의 상태에 머물면 자기 자신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고통에 위협받아 마음이 흐트러지면 신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어딘가의 교주를 믿거나 소령을 숭배하거나 영적인 나무를 믿거나 그것에 의존하려 합니다. 이렇게 영적인 존재에 기대거나 영적인 사람에게 의지해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찰나의 안심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안심할 수 있는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렇게 의존해도 자유를 빼앗기고 세뇌당할 뿐 번뇌를 낳는 마음의 구조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과거를 넘어 새 삶을 살다. 당신이 과거에 1,000명의 사람들을 칼로 베어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모아 실에 꿰어 목걸이로 만든 살인귀였다 해도 그런 죄를 범한 당신도 열심히 수행의 수행을 거듭하여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면 그런 당신이 난산으로 고통받는 아낙네를 보고서 아 고통받고 있으니 가엾다고 동정심이 잃었다면 그 아낙네에게 다가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태어난 이래 고의로 생명을 죽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만약 그 말이 거짓처럼 느껴진다면 다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깨달음을 얻고 인생이 달라진 이래 고의로 살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불살생의 진실에 의해 뱃속의 아이를 순산할 수 있기를. 현재에 몰입하는 힘. 과거를 떠올리며 슬퍼하지 않고 미래를 공상하며 몸에 있지 않고 그저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전념하면 당신의 얼굴색은 활기를 띠고 유쾌하게 활발해질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무심코 과거에는 즐거웠는데 라거나 나중에 그 사람과 만날 수 있을까라는 등 과거나 미래라는 비현실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윽고 마음도 몸도 녹초가 되어버립니다. 마치 꺾어져 시들어가는 풀처럼 눈앞에 펼쳐진 이 마음이 만들어내는 세상 속 어디에도 기댈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세히 보면 계속하여 흔들리고 변해갑니다. 그런 것에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과거 의지할 곳을 찾아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깊이 관찰했지만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평온한 곳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음을 바꿔라. 화내지 않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화를 이기세요. 긍정적인 마음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마음을 이기세요. 나누어주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째째함을 이기세요. 사실만 말하는 것을 무기로 사용해 자기 안에 숨어있는 거짓말쟁이를 이기세요. 당신에 대한 험담을 듣고 상처를 받았다면 이 사실을 떠올려 보세요. 이 험담이라는 녀석은 먼 옛날부터 쭉 우리 곁에 있었다는 사실을. 그 옛날에도 잠자코 있는 사람은 무뚝뚝하다고 욕먹고 말 많은 사람은 수다쟁이라고 비난받고 예의를 갖춰 말하는 사람조차 뭔가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악평을 받았습니다. 재행무상, 즉 우주 만물은 늘 변합니다. 이것도 사라져가고 저것도 사라져가고 그것도 사라져갑니다. 물질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기운은
한순간도 정착해 안정되는 일 없이 무너지고 새롭게 생성됩니다. 이것은 맹렬한 속도로 반복하면서 요동칩니다. 어디에도 매달릴 곳은 없습니다. 당신이 좌선과 명상과 참마음으로 이것을 강렬하게 체감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겉으로는 뛰어난 재능을 보여도 자기 내면을 응시하지 않고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과는 친구가 되지 마세요. 그런 사람과 친해지면 당신은 오랫동안 그 사람의 욕망이나 화의 영향을 받아 나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것은 기분 나쁜 적과 함께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계속 당신에게 고통을 안겨줍니다. 마음이 정돈된 사람끼리 친밀하게 살아가는 게 마음의 평온과 서로의 성장에 도움이 됩니다. 당신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도, 나무로 만들어진 도구에 구속당해 있어도, 300근으로 칭칭 감겨 있어도 그것들은 강력한 속박이 아닙니다. 자기가 번 돈에 대한 집착, 사들인 수많은 물건에 대한 집착, 내 자식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는 되지 마라, 이와 같은 지배욕에 대한 집착.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만족을 모르는 집착이야말로 강력한 속박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속박은 느슨해 보여도 실은 단단하고 집요하게 얽혀 있어 벗어나기가 몹시 어렵지만 그 속박을 끊어낸 자는 이러길 원한다, 저러길 원한다는 욕망에서 자유롭습니다. 혼자서만 쾌락을 맛보고 싶어서 나를 제대로 이해해 줬으면, 좀 더 봐줬으면, 좀 더 평가해 줬으면, 좀 더 사랑받았으면, 이러한 욕망이 당신을 멋대로 세뇌하게 놔두면 거미가 스스로 실에 휘감기듯 외로움의 실에 얽혀 그 본래에 질식해 버리게 됩니다. 당신이 지혜라는 무기로 이 거미줄을 끊어낸다면 본래를 내려놓고 유유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신선한 우유가 발효되어 굳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당신이 나쁜 업을 쌓아 부정적인 에너지를 축적했다고 해도 째깍째깍 씨한 폭탄처럼 그 에너지가 무르익고 굳어져 나쁜 결과를 불러오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재에 덮인 잔불이 연기를 피우듯 악업의 에너지는 그렇게 당신의 마음속에서 연기를 피우다가 이윽고 타올라 당신을 상처 입힙니다. 차분한 상태에서 무언가를 하려는 마음이 생기면 서둘러 그것을 실행에 옮겨 선한 업의 에너지를 마음에 새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정적인 사고가 마음을 차지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처럼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우물쭈물하는 동안 어느 틈에 부정적인 생각이 끼어들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청소하자고 마음먹었다 해도 곧바로 하지 않고 노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마음이 변해 역시 시간도 없고 오늘은 그만두자며 부정적인 업을 쌓게 되는 법입니다. 만일 당신이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거나 그것에 의해 부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한다면 그 악업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고 멈춰야 합니다. 부정적인 에너지는 자극적이라 습관이 되기에 그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부정적인 악업의 에너지를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고통을 늘릴 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좋지 않은 점은 매우 잘 보여 무심코 지적하고 싶어집니다. 좀처럼 보이지 않는 것은 자신의 좋지 않은 점입니다. 스스로 좋은 사람이고자 하지만 실은 타인에게 나의 선의를 억지로 쥐어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성실히 사죄할 생각이지만 용서받지 못하면 곧 화가 나는 위선자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비뚤어진 자신의 본성이야말로 잘 보이지 않습니다.
타인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저것을 정확히 지적할 수 있는 훌륭한 나는 문제없다고 착각하는 까닭에 자신의 문제점은 가려집니다. 마치 도박장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패가 나오면 손을 써서 속이려는 도박꾼처럼 말입니다. 온갖 고통은 의존에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좋아하는 사람이 잘해주면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에 의존하면 조금이라도 잘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마다 고통이 생기고 상대와의 관계는 험악해집니다. 이래서 목표를 달성하는 기쁨에 의존하면 달성한 순간의 쾌감이 사라진 뒤 공허함이라는 고통이 생깁니다. 의존하는 대상을 만드는 어리석은 자는 번갈아 다른 것에 의존하고는 스스로 고통에 다다섭니다. 고통이 생기는 원흉을 간파했다면 이제는 의존증에 걸리지 않도록 쾌감이라는 마약이 조용히 지나가게 가만히 기다리세요.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들리는 것, 코로 맡아지는 것, 혀에 느껴지는 것, 몸 안에서 느껴지는 감각, 마음에 와닿는 생각. 이 여섯 개의 감각의 몽환이 마음을 빼앗기면 당신도 모르는 새 멋지다며 쾌감에 현혹되거나 불편한 게 떠올랐다며 불쾌감에 기분이 나빠지는 등 쾌감과 불쾌감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전자가 가리키는 대로 운명에 농락당하고 사도로 굴러떨어져 자유를 잃은 노예가 됩니다. 그러나 여섯 개의 감각이 당신에게 접촉하는 입구를 잘 감시하면 쾌감과 불쾌감에 의식 없이 휘둘리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생각의 문에 접촉할 때마다 당신의 마음을 잘 제어하면 자유가 당신 손에 남게 됩니다.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혹은 이전의 나보다 낫다는 말로 누군가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보다 못하다 혹은 이전의 내게 미치지 못한다는 말로 누군가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과 같다 혹은 이전의 나와 같다는 말로도 누군가와 지금의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자존심이 걸린 질문을 받더라도 자신에 대한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느끼는 대신 자신을 지나치게 의식하는 것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답하세요. 타인에게 비판받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서 어차피 나는 이라며 열등감이 생겨도 당황하지 마세요. 타인에게 칭찬받거나 칭송받게 돼서 역시 나는 능력자다 이제야 알아주는 건가라며 우월감이 피어올라도 오만해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로 생겨나는 쾌감이나 불쾌감은 생각에서 만들어지는 환영에 지나지 않습니다. 칭찬받고 싶다는 째째한 욕망을 없애고 폄하되는 게 싫다는 화를 없애세요. 몸으로 하는 행동 중 살생이나 불륜처럼 고통을 넓히는 행동을 멀리하세요. 입에서 나오는 말 중 험담이나 소문, 자기 자랑과 거짓말을 멀리하세요. 마음속 욕망에서 나오는 생각 중 망상이나 분노에 의한 상상을 멀리하세요. 마음의 명석함과 집중력을 파괴하는 음주를 자제하고 마음을 단련함으로써 끝없이 성장하세요. 이 세상에 누구라도 반드시 어딘가에는 누군가의 노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러니 어쩌면 누군가에게서 험담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영원히 그것은 당연한 일이기에 험담 같은 건 시원하게 흘려보내는 게 좋습니다. 타인에게 괴로움을 안겨줌으로써 일시적인 만족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당신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에는 언제 만날까? 라는 질문 앞에서 글쎄 잘 모르겠네. 이렇게 일부러 애매하게 굴면서 상대가 불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걸 쾌감에 젖어 지켜봅니다.
상대에게서 연락을 받고도 오래도록 무시하며 곤혹스럽게 만들고는 그것 참 고소하다며 쾌감에 젖어 생각합니다. 이처럼 타인을 괴롭히거나 곤란하게 만들면서 쾌감을 얻으려는 습관이 몸에 배면 마음속에 차곡차곡 엇보인 화가 쌓여 도리어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만을 쉼없이 쫓게 됩니다. 재범무아, 즉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그것도 온갖 감정도 모든 마음의 상태와 물질적인 것도 실상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신체도 이 감각도 이 기억도 이 좋고 싫음도 이 의식도 이 세상도 이것들 역시 내 것이 아닙니다. 좌선과 명상과 참마음으로 이것을 강렬하게 체감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격려하고 스스로 자신에게 충고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지키고 자기 내면을 응시하면 당신은 언제든 마음 평온한 나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자기 마음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당신이야말로 당신이 마지막으로 의지할 것입니다. 자신 이외의 무엇에도 기대지 말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리세요. 마치 자신의 망아지를 정성껏 길들이듯이. 마음이 정돈된 사람을 존경하면서 잘난 척하는 일 없이 누구에게나 정중하세요. 지금 여기가 아닌 어딘가. 지금 여기에 없는 무언가를 좀 더 구하며 들떠서 방황하는 걸 멈추고 지금 여기에 있는 극히 평범한 물건과 사람에 만족하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만족감이 차오릅니다. 지금껏 다른 사람에게 받아온 은혜를 떠올리고 그것에 보답하려는 밝은 마음이 샘솟아오른다면 이것이 행복입니다. 마음의 법칙에 대한 가르침을 듣거나 읽음으로써 무심코 잊을 뻔했던 진리를 반복하여 마음에 새기고 성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나쁜 일을 당해도 나쁜 말을 들어도 상처받지 않는 강인함을 익히세요. 귀가 따가운 말을 들어도 그것이 자신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킨다면 자존심 같은 건 버리고 들으세요. 그런 솔직함을 몸에 익히세요. 마음을 닦고자 할 때 훌륭한 수행자를 만나 배우는 것, 적절한 시기에 마음의 구조에 대해 대화 나눌 상대가 있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스스로 지키고자 하는 마음의 규칙을 정하고 집중력과 자기 관찰력을 높이는 훈련을 하세요. 그러한 노력을 통해 몸과 마음의 고통을 일으키는 구조를 꿰뚫어보고 고통을 줄여나가면 마침내 마음의 평온함이 깃듭니다. 욕망에 홀려 곱씹고 또 곱씹다 보면 생각의 흐름이 막힙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생각 탓에 번뇌가 생기는데 그것을 좋다고 정당화한다면 당신의 가래는 한층 더 거대해질 뿐입니다. 이리저리 흐르고 이것저것 떠올리는 이 생각이라는 괴물을 멈추게 하는 명상에 임하면 가래라는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집착하여 쾌감이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사실 헛된 것이라고 알려주는 명상에 임하면 가래라는 마귀의 속박을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손에 주어진 것을 보지 않고 타인의 손에 있는 것을 보고는 좋다, 갖고 싶다며 부러워한다면 마음의 고요함은 산산이 부서질 것입니다. 당신 손에 주어진 게 아무리 하찮은 것이라 해도 거기서 행복을 찾아낸다면 만족을 하는 충족감으로 인해 마음은 깨끗하게 정화됩니다. 그 맑은 마음의 파동은 눈에 보이지 않는 더 높은 차원의 생명들을 기쁘게 하고 끌어당길 것입니다. 마음의 법칙을 모르는 자는
자신이 행한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생각에 의해 마음에 악업의 기운이 새겨져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마음의 법칙을 모르는 자는 그 악업의 기운이 부글부글 끓고 무르익고 이윽고 나쁜 과보를 받을 때까지 나는 즐겁다, 단물을 빨고 있다는 망상에 취해 있습니다. 타인에게 오만하게 행동하고 그 순간 즐겁다고 착각합니다. 미운 사람에 대해 트집을 잡거나 재수없다고 생각하며 그 순간은 따분함을 털어낸 듯 착각합니다. 그러나 악업의 기운이 부글부글 끓어올라 과보를 받을 때가 되면 어리석은 자도 마침내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자, 보아라. 나는 대단하다. 이렇게 자만하는 사람이 되지 마세요. 입 밖으로 노골적인 자랑을 꺼내지 않아도 태도나 행동에서 자만심이 묻어나옵니다. 나를 좀 알아줘라는 마음을 내보이듯 지나치게 자신을 자랑하지 마세요. 마음이 조금 성장했다고 해서 잘난 듯 굴지 마세요. 부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잘난 척하고 타인에게 상처주는 말을 내뱉지 않기를. 이 생각은 나의 독창적인 것이다. 이것은 저 사람의 의견이다. 내가 졌다. 이것은 저 녀석의 의견이다. 헐뜯어주마. 누구의 것이라는 편협한 관점을 가지면 당신의 마음은 세상 일을 나와 남이라는 대립관계로만 보게 되기에 괴로워집니다. 나의 것과 남의 것, 이 두 가지를 잊을 수 있다면 설령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행복한 마음으로 지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성격상의 결점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은 숨겨진 보물이 있는 곳을 알려주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자신의 문제점을 가차없이 지적받고 아픔을 느끼고 피하고 싶어질지 몰라도 오히려 친한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당신의 단점까지 꿰뚫어 볼 만큼 당신을 이해하는 사람을 친구로 두면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친구에게 조언하여 부정적인 사고 방식이나 말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도 서로를 위한 일입니다. 친구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성실한 사람이라면 당신의 말에 기꺼이 귀 기울여 줄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가 친구로 삼을 만한 가치가 없는 듣는 귀를 가지지 않은 사람이라면 당신은 그 사람으로부터 시끄럽다는 말을 듣고 멀어질 테지요. 하지만 그 결과로 그 사람에게 미움을 받고 친해지지 않기에 당신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자기 내면을 응시하지 않고 마음속 진리를 외면하는 사람과는 친하게 지내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을 응시하려는 생각 없이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과는 어울리지 마세요. 자신의 마음을 감시하고 향상시키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친구나 반려자로 두고 친하게 지내세요. 마음이 맑은 사람과 함께하세요. 당신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말이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고 말하기에 누구의 말이 옳은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다른 이에게 속아 세뇌당하고 자유를 잃지 않으려면 다음의 것을 주의하세요. 첫째, 누가 당신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는 소문을 들어도 실제로 확인될 때까지는 믿지 마세요. 둘째, 이곳에서는 옛날부터 이랬다며 전통을 들먹인다고 해서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셋째, 유행하고 있고 평가가 좋다고 해서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넷째, 성전이나 불경이나 책에 쓰여 있다고 해서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다섯째, 실제로 확인해보지 않은 억측은 믿지 마세요. 여섯째, 옳게 보이는 이론에 의한 것이라 해도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일곱째, 상식에 맞는 것이라 해도 무작정 믿지는 마세요. 여덟째,
당신과 의견이 같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쉽게 믿지 마세요. 아홉째, 상대의 의복이 훌륭하거나 직업이 좋거나 태도가 정중하다고 해서 겉모습에 현혹되어 믿지 마세요. 10번째, 상대가 자신의 스승이라 해도 맹목적으로 믿지는 마세요. 일체 행고, 즉 이것도 고통, 저것도 고통, 그것도 고통입니다. 물질과 마음을 지배하는 모든 충동은 죄다 고통에 지나지 않습니다. 즐겁다고 착각하는 것조차 사실은 고통이라면 모든 집착은 의미가 없습니다. 좌선과 명상과 참마음으로 이것을 맹렬하게 체감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하고 편안해질 것입니다. 선한 행동, 선한 말, 선한 생각에 의해 마음에 새겨진 긍정적인 에너지가 잘 익어서 선업의 과보를 맞이하기 전 악, 즉 불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에너지가 무르익으면 결국 여러 가지 행복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 말, 생각에 의해 만들어지는 악업의 에너지를 가벼이 보고 나에게만은 그 과보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똑똑 떨어지는 물방울로도 마침내 물병은 가득 채워집니다. 나쁜 에너지는 당신의 마음속 물병에 똑똑 떨어져 쌓이고 이윽고 당신의 마음은 나쁜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됩니다. 자신의 행동, 말, 생각에 의해 마음에 새겨지는 선한 업의 에너지를 가벼이 보고 어차피 좋은 일을 해도 그 과보는 내게 돌아오지 않으니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내팽겨치지 마세요. 보는 사람이 없어도 다음 사람을 위해 마을의 우물가에서 물을 깃던 손을 씻고 남은 물로 우물의 먼지를 닦아내는 그 한 방울의 선한 마음이 쌓여 이윽고 물병을 가득 채웁니다. 선한 업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마음속 물병에 똑똑 떨어져 조금씩 쌓이고 마침내 기분 좋은 과보를 불러옵니다. 이제 싫다. 더는 못하겠다. 이렇게 마음속에서 분노가 퍼지면 마음에 독이 생겨 온몸에 나쁜 기운이 퍼지게 됩니다. 당신이 독사의 다리를 물리면 그 독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말이지요. 하지만 조급하게 구는 대신 약초를 찾아 문지르면 독은 사라지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됩니다. 마음속에 맺힌 화라는 독에 냉정함이라는 약초를 문지르고 그것이 완전히 사라질 때 비로소 진정으로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화를 버린다면 당신은 살아가는 고통의 연속에서 우아하고 가뿐하게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요, 마치 뱀이 탈피하여 허물을 벗어 버리듯이 말입니다. 약간의 일을 해내면 어리석은 자는 곧장 나는 이런 일을 했다고 말하고 존경받고 싶다. 다른 사람들을 굽실거리게 하고 싶다. 추켜 세워지고 싶다며 물욕과 오만함을 드러냅니다. 모두 내가 한 일을 알아봐 줬으면, 모두 내 말대로 해줬으면, 이렇게 유치한 욕구에 사로잡혀 어리석은 자의 욕망과 오만함은 점차 비대해져 갑니다. 하나의 길은 째째한 이익과 명성을 쫓는 외로운 길, 다른 하나의 길은 마음이 편안함에 이르는 진리의 길. 나의 제자이고자 한다면 세상의 평가나 명성은 던져버리고 고독 속에서 자기 내면을 탐구하세요. 다투고 경쟁하고 싸우는 길. 여기에서 행복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승리자가 얻는 것은 상대의 원망뿐이며 패배자는 고통과 번뇌로 지치게 됩니다. 고로 마음을 단련한 사람은 승부를 신경 쓰지 않고 오만한 우월감도 없이 투덜대는 열등감도 없이
의연히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당신이여, 명상하여 집중력을 높이세요. 그리고 당신의 내면을 바라보세요. 욕망에 이끌려 좋아하는 것을 쫓아 끝없이 방황하지 않도록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세요. 욕망에 빠져 무엇이든 맛있어 보인다고 비트적거리며 뜨거운 쇠구슬을 삼키지 마세요. 무심코 삼키고서 아 뜨거워, 배가 뜨겁다며 울부짖는 일이 없기를. 당신을 괴롭히는 감정, 즉 이룰 수 없는 걸 갈구하는 욕망과 영원히 반복되는 화는 타인이 만든 게 아니라 당신의 심신에서 생겨납니다. 좋고 싫음이라는 어리광도, 공포로 훔친 놀라는 마음도 당신 자신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수많은 쓸데없는 생각과 망상도 당신에게서 생겨나 마치 소년들이 장난으로 까마귀를 사로잡아 괴롭히듯이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고 괴롭힙니다. 당신이여, 좋은 향을 피우거나 액막이 의식을 하거나 호마에 불을 피워 의식을 치렀다고 해서 마음이 정화됐다고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칠애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여, 나는 호마에 불을 피우는 대신 마음속에 강렬한 불을 지폈습니다. 마음속에 꺼지지 않는 불을 피우고 늘 정신을 집중하면서 망설임 없이 번뇌를 태우려 노력합니다. 무언가를 만지는 손에 상처가 없다면 독이 묻어도 침투할 수 없기에 그 손으로 태연히 독을 다룰 수 있습니다. 상처 없는 자에게 독이 영향을 미칠 수 없듯 마음에 악업이라는 상처가 없는 자에게는 비난도 중상도 재난이라는 독조차도 전혀 침투할 수 없습니다. 악업의 기운을 쌓지 않은 사람에게는 악, 즉 불행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공중으로 날아 도망쳐도 무리입니다. 바닷속으로 숨어 도망쳐도 소용없습니다. 산속 깊은 곳으로 도망쳐도 무의미합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악업의 과보에서 결코 달아날 수 없어 언젠가는 그 빚을 갚게 됩니다. 기분 나쁜 일을 당해도 도망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이 정도의 과보로 끝낼 수 있어 다행이라며 받아들인다면 나쁜 업보에 빚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신이라는 괴물은 마음속에 생긴 욕망, 화, 미혹으로 조금씩 상처를 입습니다. 자신이라는 괴물은 마음속의 욕망, 화, 미혹을 떠올리지 않음으로써 조금씩 깨끗해집니다. 더러워지는 것도 깨끗해지는 것도 모두 자업자득입니다. 타인이 타인의 마음을 깨끗이 해줄 수는 없으니 쓸데없는 참견은 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이것이 좋지 않다. 이 사람은 옷매무새가 좋지 않다. 저 사람은 성격이 비뚤어졌다. 타인의 문제점만 보고 늘 헐뜯는다면 그것이야말로 여러 번뇌에 기운이 쌓이는 것이므로 언제까지고 부정적인 업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당신이여, 기쁜 소식을 듣거나 일이 순조롭게 흘러갈 때에도 마음을 들뜨게 하지 마세요. 어려운 소식을 접하거나 역경에 마주할 때에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흔들리게 하거나 어둠 속에 빠지지 않도록 하세요. 마음속 소란을 내려놓고 고요와 평화를 찾으세요. 마음이 진정으로 평온하다면 세상 어디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주눅 들거나 좌절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은 평화로울 것이며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화를 내며 불같이 속내는 자, 언제까지고 원망을 품고 있지 않는 자,
자신의 결점을 숨기고자 애쓰는 자. 남들에게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려 위선적으로 친절을 가장하는 자. 이들은 모두 저속한 자들이니 그들과 가까이 하지 마세요.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 아내 또는 남편, 주변의 소중한 이들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말로 상처를 주어 괴로움을 안겨주는 자. 비록 겉으로는 덕 있는 사람인 척하며 마을에서 친절한 모습을 보인다 하더라도 그들의 참된 마음을 알고 그들과 함께하지 마세요. 사람은 자신의 생각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어 스스로의 의견을 쉽게 내려놓지 못합니다. 그러니 당신은 자신의 생각을 가볍게 내려놓고 마음을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닦아 연습하세요. 타인을 칭찬하여 그들의 자존심을 높이거나 반대로 타인을 깎아내려 그들의 자존심을 해치는 말은 모두 상대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칭찬이나 비난 대신 단순히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진리만을 말하세요. 예를 들어 명상을 수행하는 사람에게 그러한 명상법은 그저 자신을 괴롭히는 일일 뿐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비난이며 그 사람의 마음을 어지럽힐 것입니다. 당신은 바른 길을 따르는 훌륭한 명상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칭찬이며 그 사람의 마음을 우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욕망에 빠지지 않는 것이 고통 없는 바른 명상법이다라고 단순히 말한다면 이는 진리를 전하는 것이며 상대의 마음을 해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상대를 위하는 길이며 동시에 당신 자신을 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당신이 가진 것들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다. 놓을 수 없다며 집착하지 않는다면 칭찬을 받지 못해도 사랑을 받지 못해도 상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그 모든 없음에 대해 한탄하지 않는다면 있음에 집착하지 않고 없음에 슬퍼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은 무적이라 할 만큼 부드럽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높은 산에 피어 손에 닿지 않는 꽃은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보이고 욕망을 더욱 부추깁니다. 손에 잡히지 않는 마치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은 무언가를 동경하고 원할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은 고통스러운 자극으로 인해 괴로움을 겪게 됩니다. 여기 결코 이룰 수 없는 네 가지 바람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싶지 않다. 늙고 싶지 않다.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죽고 싶지 않다. 이러한 바람을 가질 때마다 그 욕망은 당신의 몸과 마음을 더욱 괴롭게 할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그 입에 날카로운 도끼를 품고 있습니다. 그 도끼로 타인을 상처 입히려 하지만 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마음을 깊이 해치고 맙니다. 타인을 비난하고 험담에 도끼를 휘두를 때마다 그 도끼는 가장 먼저 당신 자신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온몸에 해로운 기운을 퍼뜨립니다. 그로 인해 마음은 경직되고 그 기운은 몸속에 쌓여 결국 자신의 고통으로 되돌아옵니다. 온갖 언쟁과 불화, 끝없는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쾌락과 고통의 감정 때문입니다. 언쟁에서 질 것 같거나 자신보다 뛰어난 상대를 보면 그 고통이 마음을 채우며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무턱대고 상대를 비난하려 듭니다. 반대로 이길 것 같거나 상대가 약해 보이면 우월감과 쾌락에 빠져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밀어붙이려 합니다. 그러나 이 쾌락과 고통의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온화하게 하는 해독제를 찾는다면 당신은 모든 다툼에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을 것입니다. 고통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
첫 울음으로 고통을 외칩니다. 한순간 한순간 우리의 몸을 이루는 세포는 점차 무너져갑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은 몸과 마음에 큰 고달픔을 안겨줍니다. 몸 안에서는 여러 가지 부조화가 은밀히 진행되며 그것은 끊임없는 괴로움으로 이어집니다. 신체는 무너지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고통입니다. 생에서 시작하여 노를 겪고 병을 지나 죽음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모든 단계는 고통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당신이여, 만일 적이 당신을 사로잡아 톰으로 당신의 손발을 자르려 한다면 그때 손과 발에 극심한 통증이 찾아올 것입니다. 손과 발에는 신체의 고통이 새겨질 것이나 그 고통에 반응하여 마음속으로 싫다며 화내고 반발한다면 당신은 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나의 제자가 되고자 한다면 일어나는 일에 마음이 동요하지 않도록 꾸준히 연습하세요. 미치도록 화가 나더라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화를 일으키지 않고 불쾌한 상대 앞에서도 친절함과 동정심을 잃지 않도록 연습하세요. 그들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고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을 적에 없는 무한한 자비심으로 대할 수 있도록 연습하세요. 이 자비심이야말로 참된 수행의 길이며 마음을 평화로 이끄는 길입니다. 살아있는 한 당신은 반드시 불쾌한 광경을 보게 되고 기분 나쁜 소리를 듣게 되며 싫은 냄새를 맡고 이상한 맛을 경험하게 되며 기분 나쁜 촉감을 느끼고 불쾌한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그때마다 마음에 고통이 생겨납니다. 또한 원증회고, 즉 당신의 업은 반드시 당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여 그들과 함께 있을 때마다 당신의 마음은 번뇌에 휩싸이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보고 싶을 때 볼 수 없고, 듣고 싶을 때 들을 수 없으며, 맡고 싶을 때 맡을 수 없고, 맛보고 싶을 때 맛볼 수 없고, 만지고 싶을 때 만질 수 없으며, 떠올리고 싶을 때 떠올릴 수 없을 때 당신의 마음은 고통 속으로 달려갑니다. 당신이여, 친구나 지인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여 정성껏 만든 음식을 대접하려 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모두가 갑작스러운 일로 바빠져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식탁에는 손도 대지 않은 접시와 수북이 담긴 요리가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모두가 떠나간 뒤 당신은 홀로 그 음식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화를 내며 당신을 공격해 온다면 그것은 화라는 독이 차려진 저녁 식사에 당신을 초대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냉정함을 잃지 않고 화내지 않는다면 그 화라는 이름의 음식을 먹지 않고 돌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독은 고스란히 화를 낸 사람의 마음속에 남아 있게 됩니다. 그 사람은 홀로 그 독이 든 음식을 먹고 스스로의 마음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당신이여, 번뇌의 근원은 생존의 욕망에 의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가래라는 불길을 일으키려 합니다. 이런 내가 되고 싶다는 환상, 이런 내가 싫다는 자기 부정을 쫓아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 불길은 당신의 마음을 태우고 괴로움에 빠뜨립니다. 가슴이 뚫린 듯한 결핍감, 마치 채워지지 않는 갈증처럼 당신을 괴롭게 하는 이 가래를 완전히 소멸시킨다면 번뇌도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가래는 마음의 어두운 그림자와 같으니 그 뿌리를 뽑아낼 때 참된 평화와 해탈이 찾아올 것입니다. 부정적인 행동이나 부정적인 말 또는 부정적인 생각을 할 바에는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말하지 않으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러한 부정적인 업의 기운이 마음속에 쌓여 결국에는
자신을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행동이나 긍정적인 말, 긍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는 무엇이든 좋으니 일단 실행해 보세요. 그렇게 하면 나중에 고통받을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도 없는 황무지에 맑은 물이 샘솟고 있어도 아무도 그 물을 마시러 오지 않으면 언젠가는 그 샘물은 말라버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이 부자가 되어도 인색함으로 인해 그 재물을 타인을 위해 쓰지 않고 심지어 자신을 위해서도 쓰지 않는다면 쓰이지 않는 재물은 그 사람이 죽은 뒤 이윽고 말라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성실한 사람이라면 자신을 위해서도 타인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그 재물을 쓰며 유쾌하고 평화롭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당신이여, 술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다스리기 어렵게 만드는 여러 해로움이 있습니다. 그 중 여섯 가지 주요한 해로움이 있습니다. 첫째, 술값과 음식값으로 인해 재물이 낭비됩니다. 둘째, 술로 인해 마음의 통제가 흐려져 다투기 쉽습니다. 셋째, 술은 몸을 해쳐 병을 일으킵니다. 넷째, 술을 자제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인식되어 신뢰를 잃게 됩니다. 다섯째, 술로 인해 욕망에 사로잡혀 바람을 피우거나 올바르지 못한 행위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여섯째, 술은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여 지혜를 잃게 만듭니다. 당신이여, 겉으로 우리는 걷고 속어 안고 눕는 행위를 반복합니다. 그러나 안으로는 그저 근육이 늘어나고 줄어들 뿐입니다. 얼핏 보기에는 이 몸이 훌륭해 보일지 모르나 사실 이 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몸은 뼈와 힘줄로 이루어져 있고 살과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이 덮임으로 인해 그 내부의 진실한 모습은 보이지 않으니 사람들은 피부가 깨끗하다, 피부가 거칠다고 말하며 겉모습에 집착합니다. 또한 머리가 빠졌다, 털이 났다고 하며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러나 그 내부는 단순한 살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만일 당신이 의식을 집중하여 이 몸의 내부를 명상의 대상으로 삼는다면 몸 안에 가득한 심장과 폐, 위와장, 간과 방광, 신장과 비장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콧물과 타액, 땀과 지방, 피와 관절에 담즙과 기름이 끊임없이 분비되는 것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피부 아래 감춰진 이 내부를 올바르게 바라본다면 이 몸이 결코 깨끗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오물이 가득하고 여러 구멍을 통해 배설하는 이 몸, 체취를 내뿜는 이 몸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지키려 애를 씁니다. 이렇게나 오물을 숨기고 있으면서도 나는 훌륭하다거나 나는 아름답다고 생각하며 거만하게 굴고 저 사람은 부족하다며 트집을 잡는다면 당신은 진실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일 뿐입니다. 당신이여, 몸과 마음 속에는 당신이 자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어둠의 영역에서 무의식적인 충동의 기운이 솟아오릅니다. 이 충동 때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식이 흐트러지고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로 인해 몸과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며 눈, 귀, 코, 혀, 몸, 마음의 여섯 개의 문이 열리고 다음에 무엇을 느낄지 정해집니다. 그 결정에 따라 이 여섯 가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자극이 마음에 쌓이고 그로 인해 쾌락과 불쾌라는 감정이 일어납니다. 이 쾌락과 불쾌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면 쾌락은 욕망을 낳고 불쾌는 분노를 일으킵니다. 이러한 반응을 스스로 자각하지 못하면 그것은 곧 집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집착은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아 당신을 지배하며
자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이 고집스러운 집착의 기운이 새로운 당신을 낳고 그러한 당신이 늙어 이윽고 죽음에 이르게 되면서 온갖 고통을 연쇄적으로 만들어냅니다. 당신이여 부정적인 생각을 이겨내고 욕망에서 벗어나 화와 미혹의 안개를 걷어내어 마음이 깨끗해진다면 다음 네 가지의 안도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만일업에 따른 과보와 윤회가 진실이라면 당신이 믿든 믿지 않든 당신은 사후에 좋은 삶으로 환생할 것입니다. 둘째, 만일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윤회가 거짓이라 하더라도 이번 생에서 화내지 않고 고통을 피했으니 마음은 평온할 것입니다. 셋째, 만일 악업이 고통을 불러오는 것이 진실이라면 나쁜 기운을 만들지 않았기에 고통은 찾아오지 않는다는 안도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넷째, 만일 악업이 고통을 불러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쁜 기운이 고이지 않기에 마음이 깨끗하고 맑다며 미소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여 먹을 것도 돈도 귀금속도 어떠한 소유물도 죽음을 맞이할 때는 가져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하인도 부하도 추종자도 당신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들도 죽을 때는 누구 하나 데려갈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는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유일하게 손에 남는 것은 당신이 이 생에서 행위로 쌓아온 신체의 업, 말로 쌓아온 언어의 업, 마음속으로 쌓아온 생각의 업, 단지 그것뿐입니다. 당신은 그 과보만을 받아들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마치 그림자가 사람을 따라가듯 업은 당신을 끊임없이 쫓아다닙니다. 그러므로 생각과 말, 그리고 몸을 잘 정돈하고 다음 생을 대비하여 선업을 쌓으세요. 선업은 당신이 다음 생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여 자 또는 인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대단하게 여기는 이 몸은 실상 피와 살로 이루어진 쉽게 허물어질 수 있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이 몸은 뼈와 힘줄로 지탱되며 살과 피부로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는 늙어가고 쇠퇴하는 것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몸은 자신을 과장하여 훌륭하다고 믿는 자만심과 숨겨진 고독과 비밀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 몸이 가진 욕망과 충동에 휘둘리며 쓸데없는 행동을 하려는 충동에 시달립니다. 그러므로 몸이 일으키는 이러한 욕망과 충동을 알아차리고 그것을 다스려야 합니다. 몸이 저지를 수 있는 악한 행동들, 생명을 해치는 것, 남의 것을 빼앗는 것, 부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 술에 의존하여 자신의 의식을 흐리는 것, 이러한 모든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당신에게도 이윽고 몸이 무너지고 죽음을 맞이할 때가 다가옵니다. 그 붕괴의 시간이 오기 전에 당신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원하고 또 원하며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욕망을 내려놓고 편안해지세요. 과거에 쌓아온 기억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마음을 가볍게 하여 쓸데없는 생각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내세요. 그렇게 하면 모든 것에 대해 괜찮다고 받아들이며 마음이 부드러워질 것입니다. 당신이여 사람이든 짐승이든 새든 물고기든 생명의 시체를 발견했을 때 그것을 죽음을 명상하는 기회로 삼으세요. 들판에서 조금씩 썩어가는 시체, 붉고 검게 변한 시체, 육신에서 피와 체액이 흘러나오는 시체, 그리고 마침내 흩어져 백골만 남은 시체. 이러한 것을 보게 된다면 무섭다 싫다 불쌍하다고 반사적으로 반응하기보다는 자신의 몸을 그 시체에 빗대어 생각하세요. 나의 몸도 이 시체와 같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나도 죽으면 이와 같아질 것이다. 나 역시 언젠가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죽음을 명상하여 생존 본능의 속박에서 벗어나세요.
이 명상을 통해 삶과 죽음의 본질을 깨닫고 참된 평화에 이르는 길을 찾으세요. 강을 건너기 위해 뗏목을 만들어 그 뗏목으로 강을 무사히 건넜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뗏목이 도움이 되었으니 버리지 말고 계속 가지고 가자. 그러나 그 뗏목을 가지고 간다면 짐이 되어 더 이상 길을 나아가기 어렵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쌓아온 업적, 지혜, 경험, 그것이 무엇이든 이 뗏목과 같습니다. 심지어 나의 가르침과 진리마저도 이 뗏목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강을 건넜다면 그 가르침을 짐으로 삼지 말고 아낌없이 내려놓으세요. 집착을 버리고 마음을 가볍게 하여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당신이여, 내가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나 또한 늙고 쇠약하여 이윽고 여든이 되었습니다. 마치 고장난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움직이는 것처럼 나의 신체는 선정의 힘으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을 뿐입니다. 나의 죽음은 이미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나에게 의존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아 다른 무엇에도 의존하지 말고 나아가세요. 오로지 당신의 신체를 보고 당신의 감각을 보고 당신의 마음을 보고 마음의 법칙을 발견하세요. 내가 죽어갈 때 당신들은 이렇게 한탄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에게 스승이 없으니 슬플 것이다 라고. 그러나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전한 법칙과 삶의 지침이 내가 떠난 후 당신들의 스승이 될 것입니다. 나는 반드시 곧 죽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슬퍼할 일도 한탄할 일도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몇 번이고 말해왔습니다.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대단히 좋아했던 사람이라도 확실히 너무도 당연하게 살아있는 동안 혹은 죽는 그 순간에 찢어지듯 이별하며 모든 것은 변한다고. 이미 태어난 것, 존재하는 것, 만들어진 것은 모두 무너지도록 정해져 있으며 무너지지 말라는 억지는 통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나의 생명 또한 영원하지 않기에 곧 그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든 것은 매 순간 시시각각 무너지고 조금씩 소멸해 갑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찰나도 헛되이 보내지 말고 게으름을 피우지 말고 정진하세요. 이것이 곧 죽어가는 내가 당신에게 스승으로서 남기는 마지막 유언입니다.